데칼 작업입니다. 원래 하려던 데칼 작업보다는 상당히 수월한 데칼 작업이 됐습니다. 위장 전체를 데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잘 붙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못해서 그냥 이제 혹시 아마 이 데칼 자체를 할 때 저렇게 이제 스텐실로 작업하실 분을 배려해서 데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텐실로 위장 무늬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 데칼들만 이렇게 따로 붙였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데칼 작업은 위장 무늬를 붙이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빨리 끝이 났습니다. 제가 데칼 붙이는 영상을 여러 번 제작을 하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업하는 과정만 이렇게 담았고요. 좀 까다로운 데칼이 저 화살표 데칼이었는데 하나를 망치를 해서 하나는 그냥 대충 세필을 이용해서 느낌이 나도록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칼 작업은 위장 무늬가 빠지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붙여야 하는 부품들 그리고 무장 요런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가급적 이제 금속을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일반 접착제가 아닌 중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고 무장도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웨더링은 그렇게 많이 넣을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이고 나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건조시킨 이후에 몇몇 부분 웨더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